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떠마시대 자 가자. 오늘 그 촬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가 아프리카 방송 때 시도를 못 했던 거예요. 그것이 무슨 말이냐, 우리가 그 수중 촬영은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. 수중 촬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중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수중 촬영 그걸 어디서 하냐, 우리 방송에서 초 레전드가 나왔고 미스터리가 참 했던 곳이지. 어디냐면, 자 갑시다. 하나 둘 셋 짜자잔. 이야 지대분다. 자 여기는 지하실. 자 지하실이 물이 꽉 차 있어요. 여기가 물이 꽉 차 있어. 여기는 한 번도 우리가 방송을 못했어. 거기 안에는 안에를 한 번도 못했어. 못한 이유가 그거지. 카메라 물 들어가니까. 자 여기 오늘 한번 가봅시다.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를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, 수중 촬영을 하려면은 이 장비가 필요해. 장비. 이 대나무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여기 대나무에서 내가 꺾어가지고 급하게 꺾어가지고 여기 장대에다 지금 연결하고 있거든요. 여기 장대에다 연결을 해서 테이프로 고정을 꽉 시켜가지고 이 대나무로 해가지고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짠. 자. 우리 고프로가 또 물에 들어가니까 이거 빠져보면 답이 없잖아 하고 테이프로 여기를 짱짱하게 묶었어. 빠져보면 답 없으니까 슬슬 한번 가봅시다. 안에 누구 있을 수도 있어. 안에 누구 있을 수도 있다고. 야, 마스크를 모르고 안 갖고 왔다. 무지하게 막 깨져있네. 오, 씨, 진짜. 와. 와, 물이 더 더러워진 것 같은데. 자, 들어가서 구신 모습 하나만 좀 찍어주라.
한 가지가 빠졌구나. 여기 모텔 사연 중에 하나가 이 모텔에서 토막살인이 났다고 했어. 이 모텔에서. 이거는 제보자도 얘기를 했었고 그때 경찰이 왔을 때도 경찰도 그 얘기를 했어. 여기가 토막살인이 났던 모텔이라고. 이젠 여기 우리가 여기도 왜 수풍 촬영을 했나? 이젠 여기도 여기는 지금 꽃 주목이 실천자분들이 이 안에 있는 걸 잘 봐야 돼요. 혹시 귀신의 움직임 그런 거를 제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. 맞지? 자, 여기서는 자, 눈을 다시 똑바로 두고 다시 한번 입수해보자. 자, 갑시다.
앞에 렌즈에다가 또 다른 또 렌즈를 더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된디. 아직 그거를 구매를 해놨는데 추석 연휴라 지금 이게 도착을 안 했어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뿌얀 경우가 많을 건데 그 렌즈 끼게 되면은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. 지금보다는. 자, 이거는 이제 시험 삼아서 이거 올릴 거고. 자, 유튜브 자 도치와 마이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하겠습니다. 항상 노력하는 마이콜 되겠습니다. 자,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래. 자, 가자.